오늘의 주제는 청소 서비스 후기입니다.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설명해드리면 3시간 정도에 대략 4만원 정도 돈을 내면은 집에 와서 청소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. 제가 이제 자취를 시작한 지 한 9개월이 됐는데 제일 화증나는 게 바로 청소, 빨래 같은 집안일이에요. 집안일은 진짜 아무리 잘해도 티가 안 나는데 못하면 바로 티가 나요. 그 상태에서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 엄마 아빠한테서 전화가 와요. 청소 좀 하라고. 그래서 결국 돈의 힘을 빌려서 청소 서비스를 이용해봤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레알 너무나도 만족해요. 조금 과장 보태면은 개인적으로 이번 연도에 쓴 돈 중에 제일 안 아깝습니다.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드리죠. 이게 평소에 제 집 상태 모습입니다. 머리카락들도 많고요. 번째 퀴즈입니다. 과연 이거를 여기다가 놨을 때 치워줄까요? 그리고 화장실 청소 오래 안 하면은 저 생기는 빨간색 아시죠? 그리고 화장실에 한 물건을 오랫동안 놔뒀을 때 생기는 저 특유의 원. 그리고 이상하게 변기는 3일만 안 닦아도 이렇게 되더라고요. 물때들 보이시죠? 그리고 두 번째, 와이파이 위에 있는 먼지를 닦아줄까요? 그리고 이 거실은 진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일부러 정리 안 한 거예요. 일부러. 그리고 마지막, 과연 저 조그만 구석에 있는 것도 치워줄까요? 빠라바람밤 들어가자마자 너무 놀란 게 신발장 앞이 너무 깔끔해졌어요. 머리카락 하나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숨겨놨던 쓰레기는 없었어요. 아, 되게 깔끔하다. 설거지도 해주시네요. 오, 좋은데? 솔직히 미쳤다. 보세요, 여기 원래 없었던 거 없죠? 한 번씩 여기 밑에 다 닦아주셨네요. 여기 먼지가 하나도 없네요. 이걸 다 드러내고 한 번 다 닦았다는 얘기죠? 변기는 당연하고요. 그리고 여기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. 와, 나 여기 너무 기대돼. 미쳤어. 감탄사만 절로 나와요. 일단 최대한 정리할 수 있을 만큼 다 해주시고 가셨어요. 바닥도 엄청 깨끗해요. 아, 와이파이 보자. 와이파이 닦았어. 대박. 이것까지 닦아준단 말이야? 빨래 다 널어져 있고요. 정리를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해주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해주시냐면은 이 싱크대 밑에 있는 서랍, 여기 진짜 엉망진창이었거든요. 사실 여기까지 청소해줄 줄 몰라서 제가 안 찍은 거였어요. 그런데 비닐도 따로 모아주셨고요. 여기도 한 번 다 먼지를 닦아주셨어요. 그리고 이거 스프레이죠. 남자분들이랑은 공감하실 거예요. 왁스를 쓴 다음에 그 손에 그 찐덕찐덕하고 그 꾸덕꾸덕한 왁스가, 잠깐만, 꾸덕꾸덕꾸덕꾸덕? 어쨌든 그 구독구독한, 구독구독한 손으로 만지게 되면은 스프레이에 왁스들이 묻잖아요. 사실 이거를 닦아줄 거라고 저는 생각조차 않았기 때문에 그 비포를 찍을 수가 없었어요. 그런데 이 스프레이도 닦아줄 정도로 디테일합니다. 그 말 뜻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더 청소를 해준다는 뜻이에요. 아, 창틀도 닦아주신 것 같은데? 와, 창틀도 닦아주셨습니다. 2층 좀 기대되는데요? 와, 이불 정리 미쳤다. 이거 한 번씩 다 드러내고 닦으신 것 같은데요? 여기 아까 있던 머리카락 치웠네. 보셨죠? 진짜 진짜 좋아요. 제 목소리 막 그 격양된 거 들으셨죠? 그 정도로 정말 만족합니다. 집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집은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. 3시간 동안 청소를 하면은 모든 구석에 있는 먼지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자취생에게 특히나 추천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이거는 제가 항상 언급하는 그것과 똑같아요. 차라리 한 번도 안 썼으면은 내가 이걸 평생 모르고 살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한 번 쓰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끊을 수가 없어요. 그 정도로 너무나도 만족하는 서비스입니다. 자취하는 친구의 생일 선물로 이 서비스를 한번 결제를 해준다던가 혹은 집들이 선물로도 저는 꽤나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진짜 진짜 사랑받을 겁니다.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기프티콘처럼 만들어서 팔면은 혹시 나 천재 아니야? 물론 지금 2주일이 지난 현재 원상복귀 되었습니다.